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학생 리포터 23기 박지훈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경북대학교의 새로운 기숙사 건물 보란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란관은 올해 2월에 준공되었는데요. 2인 1실로 이루어진 386개의 일반실과 기혼자를 위한 20실, 장애인을 위한 4실을 갖추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곳에서 학번과 혈관 인증을 통해 출입할 수 있습니다. 네, 이곳 보란관 로비에 와보았습니다. 이쪽은 남학생 생활관, 이쪽은 여학생 생활관이 있습니다. 또한 통합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실 수 있고요. 안내판을 보시면 다양한 부대 시설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관실 입구에 와보았는데요. 저랑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네, 들어오시자마자 보시면 신발장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더 들어오시죠. 이곳엔 샤워실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도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더 안으로 들어보시면 가장 먼저 침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가 아주 푹신푹신하고요.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어서 옷을 넣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더 오시면 개인 옷장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옷들과 짐들을 넣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네, 커다란 책상이 있습니다. 편안해 보이는 의자와 다양한 수납 공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살게 된다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점! 짜잔! 개인 냉장고입니다. 방 안에 개인 냉장고가 있다니 보란관생들 정말 부럽습니다. 네, 반대편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란관실 내부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보란관 1층에는 택배를 보관할 수 있는 택배 보관실이 있고 약 5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식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유롭게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는 배달 음식과 외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하 1층 건강 증진실에는 탁구대가 설치되어 있고 헬스장 또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남녀 각 생활관에는 공동 세탁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독서실 또한 남녀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기숙사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로 이어지는 GS25 편의점이 있어 보란관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보란관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생 리포터 23기 박지훈 리포터였습니다. 안녕!